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7일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거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그룹 펜타곤의 정우석을 비롯해 여자친구 신비와 엄지 등이 이른 아침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1시험장.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후배들이 시험장 앞에 모였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나세요! 이곳에서 신인 보이그룹 펜타곤의 멤버가 아닌 평범한 고3 수험생 우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푸른색 패딩 점퍼 차림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우석. 수능 준비요? 네. 되게 떨립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석은 데뷔 준비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틈틈이 수능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펜타곤의 다른 멤버들은 우석의 시험장 앞까지 함께하진 못했지만 전날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저녁에 도시락을 싸줘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도시락을 줬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이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우석은 다른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 같이 열심히 긴장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교 꼭 가자. 파이팅! 서울 금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자친구 멤버 엄지와 신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비는 검은색 코트로 단정함을, 엄지는 자줏빛 점퍼로 따뜻함을 강조한 수험생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2017년도 수능을 맞이해서 저희가 올해 고3이라서 수능을 보러 왔는데요. 전국에 계신 이제 오늘 수능을 치르시는 수험생 여러분,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 멤버들 역시 시험을 앞둔 엄지와 신비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이 처음이라서 좀 긴장했는데 언니들이 긴장을 조금 많이 달래줬어요. 도시락도 언니들이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엄지는 좌측 대퇴부 염좌로 인해 팀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많이 나아서 이제 완쾌했습니다. 엄지와 신비는 시험을 잘 보고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수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엄지, 신비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에이프릴 전 멤버 현주도 수험표를 들어보이며 수험생임을 인증했고요. 정말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룹 모모랜드는 나윤의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 멤버들 모두 모였습니다. 수능 이렇게 데뷔하고 보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트와이스 다현, 우주소녀 은서, CLC 장예은, 세븐틴, 디노 등이 수능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바쁜 연예 활동에도 틈틈이 수능을 준비해온 스타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